마지막 곡은 가장 최신 곡입니다. 네. 바로 러브 포엠. 러브 포엠. 흘러가는 거리 위에 가사를 또 직접. 네, 가사는 제가 썼습니다. 이 곡도 애절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응원가거든요. 제가 쓴 가사 중에는 응원가들이 좀 많은데 이 곡을 쓸 때는 그냥 힘내,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말 자체가 듣는 사람한테 부담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꼈을 때였어요. 그래서 힘내라는 말조차도 좀 조심스러워서 그냥 내가 지금 널 응원하고 있다는 것조차 너는 몰라도 되고 나는 기도 소리처럼 묵음으로 할 거니까 나는 계속 네 뒤에서 너한테 안 보이게 기도를 하다가 네가 고개를 든 그날에야 네 앞에 있을게.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너 시간을 가져. 이런 마음으로 쓴 곡이에요. 근데 저는 러브 포엠이라는 노래를 듣고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아이유 님께서는 어떤 노래를 듣고서 위로를 받으시는지. 저는 가장 저한테 제 인생의 가장 큰 응원가는 이상은 선배님의 비밀의 화원이에요. 거기서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걸 굉장히 선배님께서 무심하게 부르시거든요.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이렇게 되게 무심하게 부르시는데 그게 확 위로가 되면서 맞아 이게 실수는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나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위로를 받고 그렇게 전 좀 무심한 위로에서 많이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또 선배님 그 언젠가는. 우리는 우리 때는 그 노래로 되게 좀 젊은 막 그런 걸로 네. 위안 많이 받았거든요. 네. 있구나 각자. 저희 뭐 위로 받았던 노래 있어요? 저는 아이유라는 가수분의 러브포에. 아, 벌써. 뭐 벌써 부를 준비가 다 돼 있네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대놓고 자기가 하겠다고 한 사람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로. 다들 좀 쭈뼛거리는데. 아 저는 일단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사를 정말 제일 잘 쓰는 분 중에 한 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러브 포엠의 가사 중에 이제 소리내 우는 법을 잊은 너에게라는 네. 가사를 진짜 좋아하는데 어쨌든 저도 지금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이제 뭔가 이렇게 살고 있고 뭔가 계속 뭔가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살다가 진짜 소리내 우는 법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노래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야 진짜 그러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